해장 매운탕에서 진짜 맛있는 게 이겁니다. 콩나물하고 같이 깻잎하고 요렇게 큰 살덩이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해장 매운탕이 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얼큰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은 영상은 위에 링크에 있으니까요,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시원하게 매운탕을 끓이기 위해서는 무가 필요합니다. 무는 최대한 얇게 썰어줘야 국물이 잘 우러나겠죠. 청양고추, 깻잎. 깻잎 써실 때 꼭 반을 접어서 썰어주세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 일단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3큰술입니다.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야 하고요.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져. 그래서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깨와 후추 넣어주겠습니다. 깨와 후추 간술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 1큰술만 넣어줍니다. 간장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꿀을 사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많이 들어가면 달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야 돼요. 조금. 그래야 살짝 첫맛이 달아집니다. 살짝 단맛이 나면서 얼큰한 맛이 퍼지는 형태가 되겠죠. 물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넣어야 하는데요, 물고기가 다 잠기고 콩나물까지 다 잠길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콩나물로 요리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뚜껑을 닫고 다시 열고 닫고를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여시면 그냥 연 상태로 조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심한 콩나물 비린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끓고 나서 콩나물 순이 죽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 있는 깻잎을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장 매운탕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먹어봐야 할 것, 이 깻잎하고 이 콩나물을 먼저 같이 곁들여서 먹어봐야 합니다. 해장 매운탕에서 진짜 맛있는 게 이겁니다. 콩나물하고 같이 깻잎하고 요렇게 큰 살덩이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장 매운탕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고 술 많이 드신 분들 해장 매운탕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